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매인데 팟캐스트 여섯 번째. 오늘 7월 21일 열심히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방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정태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스타 전성인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정성스럽습니다. 예, 전성인 선생님이 오신 거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물론 모르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신다면 아 오늘은 삼성 문제나 경제 문제로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요즘 삼성과 관련해서 글을 쓰셔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전성인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이렇게 아무 뭐 편한 인사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그 팟캐스트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또 서로 이렇게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거창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한국의 발전 예. 맞습니다. 네. 네. 삼성 문제가 네. 잘 해결되면 예. 우리 한국과 국민 경제 잘 발전하겠죠. 예, 뭐 미래로 향해서 뻗어나가는 예. 네. 땡땡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불어서 한국 K리그도 좀 발전했으면. 저기 전성인 교수가 이제 동기예요. 학교도 동기고 과도 예, 동기. 예, 과 동기 1등 졸업 이제 꼴등 가까운 졸업인데. 아, 참. 옆에서 괜히 웃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웃긴다. 관악산에서 함께 경제를 공부했는데 한 명 1등을 하고 한 명 꼴등을 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도 두 분이 방송 시작 전부터 이렇게 주고받는 농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분한테 지금 보니까 대학에서 1등하고 꼴등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학 경부 공부가 그래서 부실한가 봐요. 아, 무슨 취지신지 무슨 말씀을 꼴등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아 결국 1등하고 네. 꼴등했는데 별 차이 없다. 참인데 모여 있다. 참인데 네. 팟캐스트에 아 뭐 심하십니다. 근데 아니 한상희 선생님 K리그가 잘 되는다는 이야기는 농담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 K리그 팬입니다. 아 재벌 대기업들은 잘 나가는데 K리그는 안 나가냐? K리그에 삼성이 있습니까? 예, 삼성 브루잉스 있죠. 수원, 수원 삼성. 네, 그럼 뭐 별로 안 나가도 되겠네요. 뭐. 오, 고난도 농담입니다. 예. 자, 삼성 정말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주주총회 삼성물산 합병 소식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전 선생님 그 오마이뉴스하고 참여연대 공동기획 그 첫 번째 글도 쓰시고 그랬는데 네네. 어떻게 뭐 이게 뭐랄까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떠셨어요? 그 과정을 좀 보시면서. 예. 저는 이제 이번에는 좀 뭔가 혹시나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논점이 이재용 체제는 그 이전에 이병철 체제나 이건희 체제와는 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KCC한테 자사주 넘기고 네. 또 뭐 광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광고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서 아, 변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사회가 그런 이제 삼성의 변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가가 그 다음에 아마 관전의 초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가 대응하는 것도 결국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이제 옛날과 비슷한 결과가 다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권력 세습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선왕대와 다른 어떤 모습들을 제시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 세습되면은 뭐가 달라질 거다, 뭐가 좋아질 거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서도 예. 우리는 이제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딴 데에 뭐 이렇게 처분한 일이 없을 거다는 뉘앙스로 계속 언론에 흘렸죠. 그러다가 정 급해지니까 옛날에 안 하겠다고 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실망스러웠죠. 예. 일부 보도에 하면 직원들이 그 소액 주주들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대요. 뭐, 방문까지 뭐 남자 전화를 집약해가지고 네, 네, 네. 이임을 받아내려고 어쨌든 그건 변화한 거죠. 예, 네, 네. 주주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한 번도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자사주 네. 얘기는 네. 원래 이제 의결권이 없는 주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팔아서 자기네 이제 우호 지분을 획득했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상당히 표대결에서 긴장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보통은 안 하던 일을 갖다가 삼성이 했다는 거. 뭐 삼성이 달라진 것도 있어요. 자사주제도 달라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삼성이 지금? 삼성이 올바른 방향 달라졌다기보다는 어쨌든 삼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소액주주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사주 팔아서 우호적인 지분을
주주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메르스 사태 벌어졌을 때 이재용 씨가 나와서 이 90도로 네. 네. 절을 했거든요. 네. 아마 네. 이재용 씨가 처음으로 이제 후계자로서 첫 모습 그렇죠. 멋있을 뻔했는데 네. 이건 완전히 저 이 국민에게 고기를 쑤시기 시작했다는 거는 사회의 여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신경 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삼성 그 병원의 그 간부가 네. 또 예. 정부를 건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뭐 정부가 뚫린 게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건 뭐 뒤투수를 하지 않으면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습니다. 그랬죠. 국가가 그렇죠. 뚫렸죠. 그 이건희 씨가 뭐 정부도 아니고 국가가 국가가 뚫렸나요? 이건희 씨가 93년인가 4년인가 뭐 저 기업은 2류 정부는 3류 뭐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절을 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참 공교로운 건 얼마 전에 이제 그 삼성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이재용 그 예. 부회장이 취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좋은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야 역시 공익재단이 또 한 번 이 세습 과정에서 활용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의심도 또 갖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메르스가 터져서 아주 공교롭게 됐죠. 내가 이거 사실 조용히 해가지고 어디다 딴 데다가 쓰려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만천하에 내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일처리를 좀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습을 표정을 지어야 되니까. 예. 사실 그 재단조차도 예, 그게 삼성생명 상장하면서 그 상장 차액 그를 사회 환원하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자 몫을 예. 원래는 계약자에게 되돌려줘야 되는데 예.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예. 이제 병원도 짓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병원은 계약자 몫이라고 그렇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예. 그러니까 예. 이재용이 회장이 이사장이 되고 그렇게 폼 잡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뭐 계약자 대표가 왔으면 모양새 더 좋았죠. 그러니까 삼성생명 상장할 때 그 예. 차액을 그 누구에게 줄 것이냐 했는데 예. 주주들만 가지고 이른바 그 실제 자본을 대부분 구성했던 보험 가입자들, 계약자들은 예. 하나도 혜택을 못 봐가지고 그때 그게 그렇죠. 큰 사회적으로도 예. 문제가 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병원은 이제 조금 예. 이전부터 예. 있었지만 예. 이제 삼성생명 상장할 때도 그 이제 자산 재평가 차익이라고 옛날에 이제 예. 뭐 이제 건물이나 땅 사놓은 것들이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면 예. 이제 삼성생명이 이제 주주분이 좀 부족해질 때만 되면 생명보험사들이 언제나 주기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돈을 버니까 재평가 차익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보험 계약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품, 그걸 이제 유배당 상품이라고 예. 그러는데 그런 걸 사가지고 있어가지고 배당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돈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거는 계약자 몫이지만 회사가 나중에 어려워지면 거기다 예. 갖다 쓰자 그래갖고 자본 계정에 계리를 했거든요. 그게 뭐 870매덕인가 그런데 예. 그거를 상장할 때 이거는 자본 계정에 준 거라 이자도 줄 필요 없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그쪽에다가 예. 계정 처리 다시 해가지고 정말 그 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고 참 창피한 거는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소위 그 지식인이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던 그리고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좀 나서서 올바른 소리를 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학자들이 이제 거기 앞장서서 그 논리를 만들어주고 그랬다는 게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예. 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저 올라가면 일단은 삼성 우리 공익재단 그 삼성생명 삼성병원을 소유한 이야기다 보니까 삼성생명 이제 상장할 때 그 네. 차익에 대한 이야기까지 재평가 하게 됐습니다. 차익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큰 논란이었고 많은 분들이 계약자에게 줘야 된다 일정 몫이 근데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삼성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 모든 게 결국은 상속과 다 이렇게 엮여져 있던 얘기고 사실 그 재단 얘기도 재단을 지주회사로 만드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 교수가 그 얘기를 꺼낸 거죠. 이사장으로 간 게 그거랑 관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근데 메르스 사태를 맞아가지고 참 공교롭게 할 수밖에 없는 공교롭게 됐죠. 왜냐하면 병원의 어쨌든 최고 책임자는 공익재단 이사장이 본인이었으니까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밀리다 보니까 안 하고 싶었는데 했다는 설도 있고 이왕하는 거 내가 삼성생명 후계자는 걸 공식하는 계기로 삼자로 악용했다는 설도 있고 대통령이 원장을 불렀잖아요. 그것도 지방으로 오라고 불렀잖아요. 바빠 죽겠는 사람을 그리고 이게 완전 신호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뚫렸다는 놈들. 이게 사실은 정부를 네. 요구하는 놈들은 모두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한테 사과한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사과한 거죠. 겁나 그지. 그 병원장도 와가지고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께 그냥 180도로 인사하더군요. 네. 그렇죠. 근데 헌법 이론적으로 하면은 국민이 대통령 욕하고 국가 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공분할 사건인데 왜 그래 통쾌해요 기분이? 네, 우리 안상희 선생님 헌법 내에서 최대한 그 레디컬한 진보를 추구하시는 우리 안상희 선생님 좋습니다. 근데 아니죠 레디컬이 아니라죠. 그렇죠. 휴머니즘이라죠. 레디컬이 아니라 휴머니즘. 예, 그래서. 전 선생님 관전평은 삼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네, 이번에 그런 거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네. 삼성을 볼 때 삼성을 어떻게 좀 말을 잘 삼성 말을 좀 이렇게 들어줘가면서 네. 잘 이렇게 유도해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이 보여준 건 그런 시각이 이렇게 현실에서 잘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통하지 않는다. 네, 그런 그러니까.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전 선생님께서 왜 꿈꾸는 소년 같아요. 우아한 삼성을 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있는 삼성 어떤 분이 이제 삼성이 이제 많이 우아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너무 때리지 말고 예. 잘 이렇게 북돋아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살살 이번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 예전처럼 네, 너무 까갖고만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까도 안 되니까 구슬러 보자는데 그것도 예. 잘 안 된다. 이번에 이제 구슬러서 뭘 해보자는 말이 참 좀 무색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뭐 저 엘리엇이 나쁜 놈들이니까 먼저 삼성물산 도와주고 보자라는 논리도 있었는데 예, 그렇죠. 또 예. 아니 엘리엇이 나쁜 거 우리 국민들 누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삼성이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계속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둘 다 문제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정말 여쭙고 예. 싶은 예. 질문인데 누가 더 나빠요? 근데 사실은 이번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리고 이제 법의 취지를 위반은 안 했지만 비튼 사람이 그렇죠. 누구냐 네. 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는 네. 하나의 준거가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합병 비율이 저기 적절했냐는 거는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뭐라고 하자를 잡기가 그렇죠. 쉽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나왔던 자사주를 이제 특정인에게 네. 일괄 처분한 것 그것은 이제 좀 논란이 될 수가 네.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이제 뭐 꼭 위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네. 투자자나 가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실제로 네. 했는가 활동을 이번 의사결정이 그것과 양립하는가 그런 부분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좀 분노하고 얄미웠던 것은 엘리엇도 문제긴 하지만 아니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는 우리 국민들. 네. 우리가 가입자인데 연금이 뭐 불안하네 많은 맨날 이야기하면서 연금 수익이 뭐 극대화까지는 아니어도 손해는 안 그렇죠. 봐야 될 텐데 네. 네.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 오히려 손해보는 결정을 했다 네. 한마디도 못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뭐 찍소리도 네. 못하고 그냥 다 그냥 찬성해준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권고도 안 했잖아요 뭐 흔한 네. 권고도 그렇죠. 안 하고 네. 의견 표명도 없이 네. 그리고는 그러니까 너무 의견 결정을 거. 다 하고는 네. 발표도 못하고 네. 끝나고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네.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찬성해주고 끝나버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참 그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그럼 삼성의 힘은 막강하구나 네. 뭔가를 비공식적으로 여전히 다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 확 드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사실 그동안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비판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하면은 배당금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네. 사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금 정액해달라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스스로 배당을 그 낮추고 그럼으로써 자기들 기금 그 증가를 막았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연금 뭐 기금이 조달 고갈되니 어쩌니 하는 그런 그 걱정의 큰 몫을 국민연금 스스로가 해왔지 않습니까? 네. 조금 네. 다른 식으로 본다면 네. 이제 국민연금이 꼭 배당을 떠나서도 이제 주주권과 관련해서 그것을 조금 더
가입자의 권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활용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제 비판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여연대 쪽에서도 이제 여러 번 소액주주 소송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국민연금한테 좀 동참을 해달라 아마 이런 것도 요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국민연금은 뭐 주주 대표 소송에 뭐 이제 주식을 모아준다든지 이런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네. 없는 건데 그런 것은 이제 참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에 뭐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제 비공식적인 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찬성하고 합병 결정 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주가가 그냥 급전직하해서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3천억은 손해봤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보면 참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쨌든 이 과정은 이재용으로의 3세 승계에서 최대한 이들의 승계 구도를 안정화하고 이익도 극대화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좀 다른 삼성을 기대했던 저희들 마음은 그 일부 국민들 마음은 무참히 좀 그런 거죠. 하나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승자가 삼성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모두가 다 씁쓸한 마음을 가졌다는 점에서 다들 조금씩 패자의 짐을 떠하는 거죠. 삼성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저기 내일 신문을 갖고 온 건데 내일 신문은 헤드라인에 삼성이 국민에 큰 빚을 졌다. 그냥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꼭 엘리엇이 미워서 삼성물산 편들어준 게 아니라 엘리엇도 문제여서 편들어준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게 싫어서 대부분은 한 번 더 삼성의 기회를 줘보자. 뭐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사에 하면니까 삼성의 문제점이 많은데 진짜 삼성의 약속은 이번에 여러 해 또 약속을 했잖아요. 뭐 바이오 산업을 하고 뭐 새로운 국민경제 동력을 만들고 딱 한 번 더 삼성 에이 나쁜 놈들 하면서도 한 번 더 힘을 실어줬다를 분석이 되어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완전히 여전히 이제 삼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하는 삼성이라고 하면 뭐 항상 총수 일가의 이익에만 그냥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이제 약속을 어겼던 삼성의 히스토리 화려하죠. 뭐 특히 이제 그 자동차 산업 진출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상용차 산업 뭐 진출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상용차 산업에 진출하고는 승용차 산업엔 절대로 진출 안 하겠다. 그러다가 뭐 결국은 쫙 해서 그 바람에 이제 결국 그 비효율적인 투자하다가 IMF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다 더하면 뭐 이제 그 뭐 책 한 권 나올 수 있을 정도인데 요번에 이제 뭐 이제 뭐 노조와의 관계도 뭐 잘 해보고 뭐 또 착한 삼성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한 번 더 믿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고 우리가 미래로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참 착잡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을 지켜보는 사람도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이 과거의 문제점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런 회의가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용 체제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낡은 기억을 과감하게 시정해 주는 그런 좀 행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전성 선생님은 굉장히 어쨌든 이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참고 참고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 보니까 지금 삼성에 대해서 좀 더 세게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세게는 아니고. 그러니까 뭘 별 방법이 없으니까 삼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겠죠. 다만 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 바꿀 거 아니에요. 삼성이 고개를 숙인다면 그거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그 힘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아하게 스스로 우아하게 이렇게 변하고 아 우리가 좀 저희 발렌베리처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은 절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그렇고 자기가 막 힘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겠어요. 이쪽에서 같은 힘으로 그렇게 가도록 만들고 거기에 국민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결국 정치의 힘, 국민의 힘으로 삼성이 국민 경제 끼친 해악을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압 또는 개선을 강제 또는 압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삼성이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맞고. 네. 예. 또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외국 가서 삼성 보면은 실제로 모스크바 가 보면 네. 아파트의 이 바깥을 보면 그 저 에어컨이 빨간 거 아닌 파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괜히 뿌듯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는 아직 뭐 현대가 안 그렇더라도 지금 유럽에 가도 이 에어컨은 대부분 그래요. 저 남쪽. 빨간 거 아니요. 파란 거. 빨간 건 뭔가요? LG 아니면 네. LG 삼성인 아, 거죠. 그런 뜻이면 동남아 네. 가면은 뭐 LG 냉장고 하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 소리 듣는다. 아, 뭐 그런 뭐 그런 얘기들. 네. 예, 저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가대표라는 예. 인식이 있어서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분명히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되죠. 뭐 예. 각각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삼성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 자체도 문제지만 가령 재판부까지 사법부를 좌지우지한다든가 예. 이제 이게 어렵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래도 삼성과 대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면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반론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출신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되자마자 뭐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부터 보셨다는 유명한 아니,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그건 그 내가 유명한...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건 네. 낭설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오늘 돌직구 그건 뭐냐면 네. 그 자 우리 실명 얘기합시다. 이광재 씨가 네. 왼팔 오른팔한 이광재 씨는 분명히 볼까? 삼성맨이었고 네. 그러니까 인수위 보고서를 만드는데 똑같은 네. 주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맡긴 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인수위가 훨씬 잘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네. 예쁘게 만드는 건 그쪽이 잘 만들었을 거고 깔끔했을 거예요. 그걸 네. 두 개를 동시에 봤다라는 썰이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저는 뭐 사회정책 차원에서는 네.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노 대통령님이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는 대통령이었지만 예. 적어도 삼성에 관한 한은 철저하게 퇴행적이었다. 예. 뭐 이제 삼성 지주회사 문제, 금산법 문제 예. 이거는 참여정부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삼성이 빠져나갈 수 그러니까 없었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사람도 맞아도 예, 물론 그러니까요. 이광재라는 특별한 예. 요인이 있었지만 그래서 자꾸 중앙일보 예외론 이런 거 만들었지만 사실 이정우 선생님이 잘린 이유가 삼성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부칙에다가 뭐 처음으로 공개되는 건 아니죠. 아니야.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는데. 부칙에 그래도 전 국민경제 비서관 네. 입을 열다. 참여 팟캐스트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건 아니야 말씀하시는 길에 처음 공개하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예, 예,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도 할게요. 등자 들어간 건데 사실 그렇게 한 글자 들어간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만일에 그 정책위원장이라서 그걸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삼성을 예외로 만들려고 한 거다라는 건 계속 들여다보고 누군가 그렇죠. 알려주지 않으면 네.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뒤늦게 예. 한 거예요. 이정우 저희 정책위원장이 당긴 예. 예. 정책위원장 실장도 그만두고 정책위원장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국무회의 하기 전에. 근데 이제 대통령을 국무회의 들어가기 전에 만나려고. 근데 이제 문고리 권력들이 아, 오늘은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미 이 문제를 이, 통과시키려고 이제 다 얘기가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억지로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부터 뭐 책임질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은 막상 국무회의 가서는 금융 그때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하고 네. 이제 저 경제부총 네. 설명해 보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리가 있다요 설명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이건 무산된 모양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이정우 선생이 그만두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부터 딱 10년 예. 전이네요. 2005년 네. 7월 5일 국무회의인데요. 아, 그 날짜까지 제가 요리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거 그 한번 굉장히 찾아봐서 예. 저는 이제 팟캐스트 특종으로 나오는 이야기였던 아, 아니 아닙니다. 주시죠. 아, 그래서 아, 이제 예. 그날의 사건은 예. 있는데 대통령이 화를 내고 예. 하여튼 어떤 이정우, 얘기를 했다는 특종이에요. 네. 정책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특종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금융산업의 구조에 저희 이제 금산법 네. 24조 개정안 네. 그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삼성에게만은 특혜를 주는 부칙 조항을 걸어가지고 슬그머니 네.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정우 당시 그 정책기획위원장이 이거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그 기재 재경부 장관이죠. 그때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 두 분이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못했죠. 그때 금감위원장이 윤증현이고 재경부 장관이 한덕수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안건이
거의 부결될 뻔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된 전례가 없다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통과를 시키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안이 입법 발의가 돼 있으니까 박영선 위원안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딱 됐죠. 그래서 이제 거의 부결된 사실상 부결된 정부안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때부터 로비를 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삼성만을 위한 부칙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삼성 카드만을 위한 조항, 하나는 삼성 전자만을 위한 조항. 그래서 삼성 전자는 그 혜택을 오늘날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대통령도 그렇게 쉽게 삼성이 사실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걸 막는 것조차도 못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삼성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일어나고 그거를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그 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통 기업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삼성은 걸림돌 되는 법이 있으면 바꿔버린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버렸네요. 그렇죠. 일단은 빠져나가려는데 걸리적거리면 그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 저 세법 개정 역사하고 삼성 탈세 추적 역사가 비슷하다 뭐 이런 이제 격언도 있잖아요. 세법. 근데 이미 삼성은 다 떼돈을 번 다음에 고치니까 문제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 됩니다. 삼성이 워낙 커지니까 계속 걸리긴 걸릴 거예요. 과연 이런 법에 걸린다는 걸 폭로하고 그래서 재판정으로 갖고 가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냐. 그거가 회의죠. 또 삼성 특검의 슬픈 역사. 삼성 특검 해가지고 처벌받은 게 아니라 돈 다 저 삼성. 실명전환 과감하게 떳떳하게 하고. 그거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이제 삼성 회장이 이거는 선대 때부터 있었던 차명 주식이다. 그래서 실명 전화를 딱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삼성생명의 일대 주주가 딱 됐죠. 그 혜택을 본 이건희 가신들도 있다고 하대요. 그 아마 뭐 차명 그러니까 잠시 빌려놓은 건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언제나 차명을 해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 거라고 주장해 가져갔다는 소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법의 삼성, 정부의 삼성, 국민의 삼성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들 이제 알고는 있는데 문제 의식을 뭐 노동 파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한 개혁은 개혁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건 방금 이제 정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국민경에 끼친 압도적인 영향은 국민대표, 국가대표 대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재용 체제는 괜찮냐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삼성 직원들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삼성에 다니는 제가 아는 사람도 우연히 만나면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막 그래요. 저한테 뭐 물어보기도 전에 막 사실 그동안 뭐 경영에 좀 관여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죠. 마이너스의 그렇죠. 손.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손만 대면 다 마이너스가 그렇죠. 됐다 해서. 그렇게 뭐 뚜렷하게 자기 능력이나 자기 그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의 증거가 있죠. 그 이삼성. 이삼성 이제 본인이 명시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 중에서 첫 번째였고 이제 당시 그 당시에는 좀 화려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창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좀 안 좋았지. 그래갖고 결국은 8개 계열사가 그 손실을 다 떠안았어요.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도 안 됐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 3세 승계를 위해서 일종의 막 그때 이제 몰빵돼지고 엄청 지원했었는데도 안 됐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건희 회장도 처음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그거 신나게 말아먹고 자칫하면 이제 국가까지 부도 직전까지 가게 하는 그런 위험을 겪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의료 산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좋게 잘 끝나야지 이게 뭐 이제 뭐 말이 시가 되니까 굳이 뭐 그걸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잘못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삼성만의 비극이 아니라 이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비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대기업이 혁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삼성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능력으로 혁신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3세들이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대로 가잖아. 뭐 백박집 그렇죠. 남들 해놓은 거 이런 거 분명히 우수한 인력하고 이 돈만 때려 부으면 확실하게 이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돈을 그런 데다 쓰고 사람들 제일 좋은 사람들 모아다가 그런 데다가 쓰면 이제 망하게 갈 텐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뭐 마트나 백화점 내 빵집 같은 경영하면 뭐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대한항공 그 두 따님도 저기 소공동 한진그룹하고 인하대병원에 있는 이비아 카페 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로섬입니다. 선생님도 그거 모르셨죠? 몰랐네요. 아주 깨알 같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 그러니까 그 남이 그냥 중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회사 직원들이 해도 될 그런 사업 기회를 그렇게까지 빼앗는 거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도전이나 이런 것이 없구나. 기업가 정신이 안 보이더라고 전혀 그 말에도. 어디 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과연 뭐 가업을 잇는 거는 뭐 인간이 자기 자식한테 올려주려는 건 생물학 생물들이 그런 거니까. 베이커리하고 커피숍을 열어야 하지 않았죠. 이게 사실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아주 기기묘묘한 걸 안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순환 출자하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른바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기묘묘하게 연결하다 보면은 고리가 있죠. 그 약한 고리들이 그렇죠. 막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거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막 그 기업의 어떤 능력들이 거기 막 쏟아져 부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엘리엇이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엘리엇한테 공개의 비밀을 엄청 빈틈을 엄청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그 삼성 물산은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이제 삼성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였죠. 뭐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도 돈 있으면 삼성 물산 주식 좀 사놓으면 이거 돈 벌 건데 나중에 그런 얘기 이제 저희들 뭐 삼성을 공부하는 사람은 맨날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안 사 이 사람들이 돈이 이상해. 없잖아요 저희는 아니 나라도 좀 가르쳐 주시지. 제가 애나 사나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한성희 교수 얼마 있나 알아볼까요? 몇 장 못 사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전망컨대 엘리엇이 이렇게 그냥 안 끝나고 나는 계속 이런저런 이제 쑤시다가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거 발동한다든지 아니면 협상의 주식을 고가로 비싸게 팔고 나오는 이런 전망 같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게 불법이냐 아니면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도의 문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그 합법의 경계를 왕창 넘은 저만큼 먼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우리 뭐 마음에 이렇게 잘 들지는 않지. 엘리엇이 움직이는 거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 거의 대부분 있고 간혹가다가 그 테두리가 어딘지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오더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좀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법을 막 바꾸고 사람을 막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자르고 뭐 이런 의혹들이 막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엘리엇은 이제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되지 않죠. 엘리엇은 그러니까 뭐 저도 이번에 쭉 보면서 예전에 예를 들면 무슨 외국 자본이나 뭐 흔히들 말하는 투기 자본이라 하는 데가 약간의 경영권을 위협한다 그러면 국민들 감정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비난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당장도 국민들이 뭐 엘리엇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물산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일방적이진 않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삼성이 급해가지고 광고를 막 낸 거 아니에요. 막 민족주의 호소. 이제 맨 막판에 쓰는 맨 거죠. 막판에 막 모든 신문에 일면하다네. 그리고 또 내고 광고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신문사만 좋았어. 사실은 그런 허들갑들 일도 아니었죠. 뭐 엘리엇이 저기 그거 그렇죠, 무산시켜서 뭐 삼성 경영권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죠. 요번 거는 사실 합병이 무산될 뿐이지 어떻게 경영권도 못 가져가죠. 옛날에 써버린 사태랑은 다른 거죠.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처럼 현재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제가 보기엔 광고한 것도 역시 그 총수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아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삐끗하면은 이 제3세로 화려하게 등극해야 되는데 이게 금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바예요. 합병 찬성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일종의 작전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조금 명예가 훼손되고 또는 이렇게 우아한 게 좀 깨진다 이런 거. 문제는 그런 빌미를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 자체가.
그 과정에서 예. 국부가 유출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부가 유출된다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국부라는 개념이 이제 자, 물론 저도 이제 론스타 얘기를 하면서 국부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론스타 예 그때 국부는 이제 국민의 세금이 이제 쓸데없는 네. 대로 날아간다. 예,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 쓰려고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칫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불지르기 딱 좋은 표현이거든요. 막 네. 감정의 불이 확 네. 붙잖아요. 막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차분해. 론스타는 불지르도 돼요. 아 론스타는 예 거기는 거긴 또 위법이 네. 또 잔뜩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국부 유출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정말 네. 그 정말 그래요. 세금도 안 내겠다고 지금 소송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네. 론스타는 뭐 나쁜 놈들끼리 피고온으로 다 하고 있었던 거지. 예. 그래서 근데 엘리엇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 제 국부 얘기를 하기는 아직은 조금 네. 이르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넘어가기를 네, 바라야죠. 예. 네. 결국은 이재용 체제가 예를 들면 뭐 국민 경제의 구성원이니까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문제 있어도 재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민 경제에 아무튼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그렇죠. 걱정. 그렇죠. 그리고 삼성의 오랜 악습인 일면 뭐 노동 네. 탄압이라든지 탈세 네. 네. 뭐 이런 뭐 불법 경영 네. 이런 걸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병철 이거냐 또 다른 어쨌든 네. 젊은 사람 이제 쉽게 제가 심표로 아직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그 음습한 거 다 재현하진 않겠지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야죠.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 온갖 그 권력의 음험한 그 나쁜 짓을 그대로 답습 안 해야 되고. 그렇죠. 좀 예. 덜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다 보지 예.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예. 옛날과 같은 그런 이제 소 약간 이제 음습하다는 표현을 예. 쓰셨는데 그 음습한 참모도 현재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말하면 예, 이학수, 뭐 김인주 뭐 쭉 뭐 나오잖아요. 뭐 그런 있죠. 뭐. 예, 그분들은 뭐, 아, 뭐 요새 뭐 이제 특별법 위에 이름에도 예. 등장할 예, 정도로 이학수, 예, 유명한. 아니 이분들이 이미 법으로도 다 전과가 네.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네. 이야기해도 돼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런 정도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고민을 했었으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안 터졌을 수도 있죠. 네. 사전에 정지 작업을 했든지 뭐 조율을 했든지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끔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합병이 삼성중공업이 들어간 합병권이 있었는데 그거는 네.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했죠. 예, 반대해서 이제 또 흐지부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양이 빠지는 거고 그렇게 네. 모양 빠지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직 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음습한 참모가 없다는 거고 다만 이제 걱정은 이제 희망과 절망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희망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좀 심하게 하지는 않겠지 이런 희망이 있고 또 반대로 절망은 아 이번 걸 거치면서 왜 이런 참모가 꼭 필요했는지를 혹시 절감하고 이제 갖다 쓰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네. 두 가지 생각이 다 공존합니다. 정태현 선생님도 이재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대를 관찰해봐도 이게 승계가 이게 딱 총수로 등극한다 그러잖아요. 네.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대도 문제는 참모들도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3세들도 지금 이제 경영 수업을 쌓는다고 이제 들어가 있고 사장급은 되는데 그들도 이 전 회장들 가령 뭐 이제 정몽구라든가 이 사람들의 참모 눈치를 굉장히 보는 거거든요. 네. 이른바 후계자로 돼 있는 그렇죠. 사람들. 그래서 그렇죠. 그 참모들도 이제 승계도 뭐다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을 남겨놓으려고 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 승계가 좀 어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착한 삼성이란 말이 형용 모순이잖아요.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거든. 기업이 그 자체로 착해지지는 않죠. 이제 기업이 착해지려면은 제도가 그 다 완비되고 해야 되는데요. 네. 그동안 어느 정도 뭐 그동안 제도를 만들고 하면서 삼성이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막 나가지 못하는 뭐 그런 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다행이죠. 왜냐하면 법제도의 발전 일부 반영되고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예전과 같은 그런 음습한 불법까지는 용납을 안 해주는
그런 문화도 성숙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3세 승계를 하고 나서 업적이나 실적에 너무 연연할 경우 이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그게 위해서 이제 자동차 이제 산업 진출하는 거 아주 똑같은 거죠. 나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다 그렇죠. 보면 무리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정말 국민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악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생생해요. 특히 이제 그렇죠. 우리 영남권에서는 뭐 분노와 절규가 엄청 났었죠. 걱정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이제 이병철 씨가 이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끼는 거고 특히 거기다가 모든 총력을 동원하고 돈을 때려붓고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가 있었죠. 물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업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적어도 맨 앞에 프론티어까지 나왔거든요. 네. 만만하게 야 조금만 딱 따라가면 돼. 집중해서 조금만 잘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3세 경영인이라 우리나라 재벌들의 3세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이제 빵집 같은 데 자꾸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공공 쪽을 어떻게 공공은 수요가 확보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런 공공을 것들이 공공을 민영화해 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대행적인 거죠. 그 뭐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이미 있는 수요를 그냥 가로채겠다. 그러니까 가령 뭐 철도를 인수하려고 한다든가 뭐 지금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민영화로 가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인수할 수 있는 대규모 공기업 인수할 수 있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 자체가 퇴행적인 거죠. 네, 그 뭐 영업 구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좀 불안감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의 커다란 중액은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생명이 있는데. 뭐 거의 비슷비슷한 규모죠. 여러 가지 이익이나 자산이나 뭐 이런 기업에 미치는 그 그룹 전체에 미치는 비중이나 이런 거로 볼 때. 근데 전자는 전자대로 이제 뭐 그런 또 고민이 있고 또 위상이 있지만 제일 문제는 삼성생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노령화가 되면서 지금 생명보험 산업이 전체적으로 소위 이제 역마진에 이제 시달리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고 옛날에 생각했던 금리보다 지금의 운용 금리는 너무 낮아지고 약속한 금리는 높은데 운용할 수 있는 금리는 낮아져서 아마 조만간 생명보험사들은 다른 이제 정부가 무슨 먹거리를 주지 않는 한 다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삼성그룹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큰 공룡을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이제 금산분리라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아마 삼성의 경영자들도 굉장히 그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룹 전체에 또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삼성도 딜레마네요. 의료 산업 진출한다는데 그거 발전하면은 삼성 생명이 망하고. 민영화된 의료 민영화를 해가지고 직접 본인 의료 산업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거니까 생명에서 빠진 이유를 거기서 하려고 한다고. 우리 의료비를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보험금 지급되면 다시 삼성이 걷어들이면 되는 거니까. 아, 아무튼 걱정인데 아무튼간 그러니까 뭐 사실은 보험 쪽은 뭐 삼성과 관계없이 문제죠. 그렇죠. 국민연금 자체도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분 또 따로 해야죠. 이 도시 삼성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노동 문제인데 우리 한상희 선생님 많이 분노하실 텐데 언제쯤이나 이 문제가 좀 그래도 뭐 노동 존중까지는 아니어도 탄압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존중은 안 해도 좋은데 탄압이라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법원조차도 제대로 노동권이 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판에. 맞아요. 저는 요새 이렇게 보면 꼭 삼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제 명문화된 노동에 관한 여러 규정과 그러니까 현장 그리고 이제 법정에 갔을 때의 어떤 그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뭐 거기 가면 법원에 가면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단체법적 논리가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이건 되고 뭐 저건 안 되고 막 굉장히 미시가 있지만 내가 법에 가면 그 극초 미시예요. 극초 잘 가라고 쫓아나다녀. 얼마나 그게 섬세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은 꼭 이 삼성 문제를 떠나서라도 굉장히 큰 것 같고 그건 이제
사실은 박 대통령이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말했던 키워드가 신뢰였거든요. 예.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이제 미래 사회에 중요하다. 그 말은 이제 너무나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가, 신뢰라는 의미에서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 사실 그 자본주의 성립하고 법치주의 성립은 개를 같이 하거든요. 예. 똑같은 것이 다른 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치주의는 계속 지금 약화일로에 들어가 있어요. 이 법원에서 이 법 판단을 과거에 했던 판단과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가 누구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대부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에 내렸던 판결을 손쉽게 뒤집어 버리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또는 법치주의에 기반하는 좋은 의미에서 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착한 삼성을 만들기 위한 틀은 제도고 법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제도와 법을 담당해야 될 사법부가 이 법에 대해서 주체 의식이 없어요.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고 계속 다른 상황 논리에 끌려가고 뭐 그게 이제 뭐 법관을 그만두고 이제 뭐 정관 여우를 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자꾸 법을 그 편할 대로 또는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기댈 데가 없어갖고 맨 마지막에 법원에 갔는데 그렇죠. 오히려 법원 없던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아보면 예 맞아요. 뭐 이런 형국이면 네.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공농성으로 올라가면 그냥 죽자 살자. 법을 만들 때부터 집행하는 거, 그다음 최종의 사법부의 판단까지가 그렇죠. 만일에 굉장히 권력이나 힘이 집중돼 있고 그 사람들의 힘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게 되거든요. 그게 그 핵이 분명히 삼성이 그 핵 중에 하나라는 거 분명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법원에 가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깨지니까 삼성이 아무튼 예전에 뭐 삼성과 관련해서 뭐 누가 뭐 아무튼 뭐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노동을 존중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노동이 전에 생명부터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네 공장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백혈병이 걸리고 희귀병이 걸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정말 파렴치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 라인을 바꾼 다음에 그 바꾼 라인에서 이제 검사를 한다든가 정말 파렴치한 거. 그래서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약간 달라진 것 중에 약간 사회적 대화를 하고는 있어요. 예전에 아예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던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면이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그 이후에 더 많은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막 쫙 심어줬죠.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아, 요 뒤는 아직 전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였구나 하는 게 이제 딱 드러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그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도 그 참, 협력업체니까 나몰라라 하다 그래도 일부는 어쨌든 뭐 온청으로서의 약간의 진전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 분위기로 국민들이 몰아가면 뭔가 좀 삼성이 변화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압박이 그만큼 그러니까요. 크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 뭐 국민들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삼성 저기 강남 본관 앞에서 몇 달을 그냥 거기서 그 천 명 정도 노동자들이 살았어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아마 그 삼 이재용도 오다가다 보면서 아마 외면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분들 뭔데 이렇게 맨날 우리 삼성 뭔가 하나 비깨끗한 곳에 저렇게 허름한 분들이 천 명씩이나 있냐 며칠 몇십일째 이런 것도 아마 작용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안 보이게 해서라도 야 뭐 저 방법을 써봐라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고민했을 거예요. 그냥 삼성 뭔가 잘 가보시면 알겠죠. 정말 의료에 전화왔잖아요. 번쩍번쩍하죠. 그 안보판에 이분들이 그냥 몇 대씩 그냥 주무신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투쟁 전술로는 대단한 전술을 쓰신 거죠. 저기 전성인 교수 같은 분이 삼성이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잘 살면서도 이렇게 이제 꼭 법이나 이런 그 법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지 않고도 삼성이 충분히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하고 국민들이 그런 거, 야 삼성 다른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삼성이 바뀌라고 이제 국민들이 지금 많이 깨지긴 했지만 삼성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먹히고 있어요. 삼성이 하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나쁜 쪽으로 다른 경우가 많지만 그렇죠. 삼성이 하면 뭔가 잘할 것 같다. 적어도 정부보단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요.
딱 네. 뛰어다니니까 없다. 그런데 네. 근데 말입니다. 사실 그 뭐 국민 대표 기업이라는 그런 상징도 있긴 하지만은 현대 기아차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은 언제든지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잖아요. 외제차, 수입차 사서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네. 삼성도 그런 그 운명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으로 얘기하면 네. 현대 기아차보다는 삼성이 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거는 중국이 금방 따라오는 그렇죠. 거고 네. 사실은 뭐 이제 더구나 이번에 국정원이 또 갤럭시 이거 또 그 흥망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역시 가전 종합이 삼성의 장점이 살아난 거, 네.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폰이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비슷하게 금방 만들잖아요. 삼성 그렇죠. 워낙 네. 이 중요한 주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유는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만약에 중국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삼성 굉장히 위험해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중국에 굉장히유리한 산업이에요. 일종의 뭐 특이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똘똘한 애들 모아가지고 돈 내려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이 그렇게 특히 전자 쪽이 그렇게 네. 앞날이 밝진 않다고 봐요. 오히려 자동차는 부피 한 3만 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뒤에서 확 빨리 쫓아가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네. 5위 안에 네. 들어가 있고 지금 네. 그렇죠. 중국이 보니까 샤오미폰으로 금방 따라왔어요. 네. 스마트폰은 네. 삼성 스마트폰도 삼성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좋거든요. 잘 만들었고 그렇죠. 애플에 근접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애플하고 나란히 업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세상에 아직도 근데 명성은 애플을 못 따라간다 하더라고요. 실제 네. 그 프리미엄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은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된 네. 거죠. 이제 네. 새로운 혁신 돌파 기술을 선보여야 되는데 네. 모방은 정말 이제 모든 거의 모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는데 네. 혁신 돌파하기에는 그 삼성의 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될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 일면 현대차 기아 자동차 계열사들은 다 노동력 다 있지만 통해서 잘 흔들면 거기도 잘 나가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한상 선생님 말씀하신 그 고전은 네. 현대 기아차가 너무 이제 우리나라 거의 독점 네. 상태에서 그렇죠. 너무 횡포부리고 네. 연비도 어기고 막 제네시스를 한국에서는 1,500만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네. 제가 검색해보니까 현대기아차 반대 카페가 엄청 생겼어요. 그렇죠. 요새 현대기아차 안사기 운동, 뭐 반대 카페, 뭐 안티제네시스 막 예.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작용한 거잖아요. 혼줄 내줘야 된다 뭐 네. 이런 거. 네. 근데 그래도 노동조합 있어도 그래도 다 잘 나가는데 네. 저기 네. 한정금을 10조 원 주고 사시고 돈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을 존중해도 망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태생 말씀 노동이 존중되고 창의력이 발휘되면 더 잘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네. 네. 사실은 지적인 게 많이 필요한 데는 네. 그 네. 강압적인 노사 문화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에 예가 있었는데 옛날에 실리콘밸리가 한참 뜰 때 네. 삼성이 그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부서를 네. 한 층인가를 다 놔줬는데 그러면 좀 두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애들 네.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네. 네.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 네. 네. 근데 2년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거의 이 높으신 분들이 보면 이것들 완전 개판이거든.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2년 만에 없었다. 야, 이러다 우리 삼성 망한다 뭐 이제 이런 말. 거기까지 아니었겠죠. 말이라도. 일단 꼴보기 싫은 거지. 꼴보기 싫다. 저는 네. 이제 그 이제 삼성이 변하는데 이제 하나는 우리가 삼성에게 니네 이런 걸로 해도 안 망하니까 네, 네, 네. 이런 걸 해봐라 이런 확신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역시 정치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나오는 힐러리 네. 그 후보가 네. 이제 그 기업은 노동자하고 이윤을 나누는 곳이 돼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는 네. 이제 막 이렇게 막 뭐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윤을 나눠주면 이제 국가가 일부 이제 세금 보조를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윤 공유제예요. 거기 예, 그 네. 영어 표현이 profit sharing이고 예. 우리나라 이제 카페 이윤 뭐 공유하면 너무 그 이제 빨갱이 냄새가 나니까 그 앞에 초과자를 붙였어요. 좀 네. 이제 간이 좀 작아서 네. 초과 이윤만 공유하자 다 공유하자는 게 네. 아니라 그랬는데 이익 공유제 아닌가? 초과 아, 이익 공유제. 이윤도 네. 너무 세다 그랬지. 네. 아무튼 뭐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 전면으로 반기를 든 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거든요. 이게 뭐 교과서에 없느니 이게 뭐 사회주의 제도인지 자본주의 네.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혼잣말 이렇게 하면서 또 목화 여러 신문이 또 쫙 받아쓰기 하고 네. 뭐 이랬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은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이제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체제가 노동과 관련해서 보여야 되는 것 예. 또는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보여야 예. 되는 건 그런 거죠. 나는 이제 아버님은 또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지만 사셨지만 그렇죠. 그거는 예. 뭐 내가 굳이 뭐 뭐라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예.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예. 뭐 이런 게 쫙 있으면 그건 이제 국제적인 추세하고도 뭐 이제 뭐 발맞추는 것이 되고 삼성 미국 가서도 또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거 하고 있다. 뭐 이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기업 이미지 홍보하는 데도 좋고 할 텐데 예. 그런 거가 한 발짝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정치권도 정치권에서 지금 뭐 초과 이익 공유제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예. 빨갱이 소리 들어서 진짜로. 그렇죠. 그 대선 캠프에서 예, 예. 그 얘기를 이렇게 정책 공약으로 올리질 못해요. 아무리 진보 쪽 캠프여도 예, 그 빨갱이 얘기인데 빼고 뭐 좀 딴 뭐 표현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증세도 지난 대선에서 못했죠. 네. 네. 예. 근데 그 얘기 나오면 표 떨어진다고 예. 못하겠죠. 근데 저기는 대선 후보가 그걸 자기의 중심 공약으로 턱 내고 예. 밀고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48년 건국 헌법에 이익균점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익균점권 유명한. 예. 네. 그게 왜 빨갱이에요? 이는 안아가지자. 네. 우리 헌법에 나오는 건데. 네. 협동조합도 빨갱이고 뭐 다 빨갱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네. 삼성이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도 정치권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네. 돼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우리가 말랑말랑한 말로는 뭐 동반성장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네. 우리가 유행한 말로는 경제민주화로도 말할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네. 우리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말로 네. 그리고 이런 이 그 토대는 다 갖춰져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저 예. 인디아나 존스 거기 보면 맨 끝에 이제 그 무슨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예. 절벽이 딱 있는데 막 꼼꼼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발을 이렇게 내딛어라 그러는데 뭐 다리가 없는데 막 내딛어야 되는데 막 주저하다가 이렇게 예. 탁 내딛으니까 밑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다리가 쫙 있었던 예. 거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야, 눈 감고 내딛어야 될 땐 내딛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 어떤 신앙의 도약인데 예, 그런 게 지금 삼성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선생님 이재용 이 후계자에게는 그분은 누구를 주로 만나나요? 뭐 베일에 쌓여 있어서 여전히 뭔가 뭐 경제 교사로 누가 있다든지 뭐 친구가 누가 있다 이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알 수가 없어요. 김정은보다 더 신기로운 분이에요. 김정은은 그래도 TV에 자주 나오잖아. 할아버지 코스프레도 하시면서. 근데 이분은 안 나와. 여전히 이번에 그 처음으로 기자회견 한 거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국민경제의 구성원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직간접적인. 사실 저도 삼성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네. 삼성 스마트폰에 영향을 받는 거고. 뭐 네. 근데 너무 몰라요. 이게 좀 문제 아닌가? 이러면 다른 CEO들은 요즘 좀 달라졌잖아요. 정영준 CEO, 박용만 CEO 뭐 이런 네. 이용률 CEO 보면 이용률 CEO는 해고자 네. 만났고 그 문제를 풀었잖아요. 네. 네. 그 최장기 투쟁했던 네. 아버님 기일에서 그게 높이 네. 평가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풀겠다고 했답니다. 네. 들어보니까. 네. 네. 뭐 박용만 CEO도 기자들하고 네. 격이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여기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네. 사실관계만 들은 것만. 네. 이분은 뭐 누구랑도 만난다, 누구랑 이야기한다 이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멘토가 어디 계시겠죠? 우리가 모르는. 전세인 네. 교수를 멘토로 쓰면 되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요?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 방송을 선대의 가신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 방송을 삼성 선생님들한테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아, 이거 예. 저기 나름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 언론이나 NGO 쪽의 의견을 수렴하러 다니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저희들은 각자는 잘 NGO 대관 팀이군요. 그러니까 뭐 NGO 의견이 어떠냐 그러면 빨리 노조 인정이라 그러죠. 우리 뭐 전화하면 무조건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상 전화하지 마시고 노조를 인정하세요. 그냥 노조 인정한다면 전화하세요. 이제 제 답이 항상 그랬죠. 이걸 보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삼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은 저는 뭐 용납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 경제에 끼치는 순기능은 인정하되 역기능이나 이상한 짓 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국민들의 역풍이나 뭐 뭐 심판까지는 아니어도 뭐 반응이 있으실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얘기해도 예. 지금 뭔가 그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 예.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이병철이 처음에 쌀 몇 개 갖고 시작할 때랑 예. 비유가 안 되게 커진 거를 예. 갖다가 이병철이 한 사람으로 고만한 기업을 이끈 거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이재용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다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 그걸 위해서 막 교묘하게 막 여러 가지를 얽어놓으니까 지금 여러 군데 약점도 네. 보이고 네. 무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게 국민경제 관점에서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사회적 합의가 안 일어나면 재벌 문제 해결하기 그렇죠. 힘들거든요. 네. 사실 뭐 대통령 혼자서 뭐 국회의원 몇 명 이건 왜냐하면 삼성 편드는 게 훨씬 일생이 편해지거든요. 네. 검찰들 보면 난 너무나 웃겼는데 야, 500만 원 받고 편들어주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깎아끔 사는 게 그러니까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나는 당신 편입니다. 네. 등록하는 네. 거죠. 네. 등록이 되고 네. 나중에 이제 처음에 500인데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단가가. 그렇게 안 줬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서 일단은 네. 포, 패밀리 그렇죠. S패밀리로 네. 이 어디냐 회장님이 네. 직접 챙겨주신 건데 네. 보면 엑스파일에 회장님이 그러니까, 직접 챙긴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관료들을 보면 정책을 할 때 겁나잖아요. 새로운 네. 정책을 하면은 근데 삼성이나 뭐 재벌이 해주면 그게 추진력이 확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박근혜 씨도 보면 참여정부에서 했던 거지 국가균형사업 뭐 실패였지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막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 다 기업들한테 하나씩 맡긴 거예요. 네. 가령 청주는 뭐 어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럼 분명히 뭔가 변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굉장히 위험한 네.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이 재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치권이든 네. 또 국민이든 지식학계든 좀 이렇게 합의점이 나와야 그렇죠. 이제 밖에 나가지. 안 그러면 저는 뭐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근데 위기를 맞고 바꿔야 될 거예요. 네. 그건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기를 되겠죠. 겪고 바꾸면 국민 경제가 심대한 타격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법안의 삼성으로 노동을 조종하는 삼성으로 세계적인 트렌드에 민감한 삼성으로 네.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 삼성이 네. 커지면서 뭐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생활 전반에 대해서 사회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뭐 접촉점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그 접촉점에서 저항점도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그 국민들의 저항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지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바로 그런 지점들, 접점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한 60분 가까이 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봤는데 전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네 진짜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 네. 말씀 해주실 부분 뭐 한 3, 4분 하셔도 돼요 삼성. 네. 네. 글쎄요 삼성이 네. 이제 승계 문제만 보더라도 네. 지금 이것으로 모든 고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생명과 전자를 네. 이제 분리하는 그러니까 뭐 정리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작업이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경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금산복합그룹의 금융부문과 산업부문은 어떻게 정리할 건가 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첫 번째 고비를 너무나 지금 뭐 국민들에게 아까 그 내일신문 기사 네. 얘기하셨듯이 빚을 이렇게 어깨에 얹으면서 이제 고개를 넘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고개들을 넘으려면 이런 방식으로는 못 넘는다. 예. 그것을 이제 삼성의 수뇌부가 깨달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예. 이제 앞날이 결국은 그렇게 순탄치 않을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한국 사회와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서 혹은 협력하면서 나갈 건가. 예.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볼 때 삼성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아까 우리 노동 문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비단 한편으로는 압박이 오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까 이제 정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이제 앞으로 집중해야 될 산업 분야는 제조 그 규율이 중시되는 군대 같은 제조 문화가 아니라 네. 창의성이 있는 인적 자본들의 어떤 만개 그 노력의 조합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거를 하는데 현재의 조직 문화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현재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저는 이제 꼼수 끈적끈적한 꼼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이거랑은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고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고 주의하고 연관을 해서 뭘 해보려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이득이고 문제를 쉽게 푸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죠 이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꼭 삼성의 변화로 이어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상희 선생님, 정태인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런
그 뭐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도 그러니까 자기 성장 능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뻗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뻗어 나감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 나무로 비유하자면 화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뻗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토양이 되는 그리고 그 뿌리를 감싸주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삼성이 더 이상 그 한국 사회에서 너무 경제 맹주로서의 역할에만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대가 되고 그 한국이 삼성을 받쳐주는 어떤 틀이 된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삼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삼의 측면에서 서로 결착이 되고 연대가 되고 그래서 서로 보살펴주고 이제 그런 틀 속에서 자신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을 확보하는 그런 그 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1대 2대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좀 뭐 경제 중심적인 이윤 중심적인 또는 착취적인 이런 그 행태들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삼성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삼성의 제품을 소비하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같이 연대하는 이 공동된 삶을 살아가는 삼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한상희 선생님도 꿈꾸는 소리였네. 저는 원래 이상주의자예요. 네, 김연아 같은 삼성을 원한다. 이러시네요. 그렇죠. 정태인 선생님. 저희는 뭐 삼성 중독증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관료들도 삼성이 뭐 페이퍼 만들어오면 그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법부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식인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냉정하게 삼성을 보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됐느냐라는 걸 생각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지 못하는 삼성은 한국을 나쁜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더 그렇죠. 많다.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 문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삼성이 기생해서 살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삼성을 독립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또 수행하는 어떤 역할, 또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역할까지를 뭐 무시할 필요도 없고 무시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아래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대기업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다음 삼성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심지어 너무 경제력이라든지 경제력 이외의 권력까지 모두 집중돼서 우리 사회를 통째로 많은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또 더 큰 위기로도 뭐라 염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삼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는 또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중독은 안 됐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전상인 선생님, 한상인 선생님, 정태인 선생님 정말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인데 팟캐스트는 비록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과 또 이렇게 널리 홍보 및 공유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저기 절탑 위에 안녕하세요. 노래 만드는 윤영배입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마음이 가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통하는 어떤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서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2015년 함께 행동하고 싶은 단체에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하게 넓게 정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